자,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오랜만이라서 여러분들 공시법을 다 잊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난번에 제도 이제 어디까지 했나 좀 의아했는데, 지적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요구했습니다. 오늘 등기법 맨 앞으로 넘어와서 등기 총서라고 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집은 6페이지에 6페이지. 여기서 이제 등기법 총설은 등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서 우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분류한 게 있어요. 분류, 종류죠. 요 분류한 것 중에서 특히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주로 문제돼요. 요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기입등기,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이런 내용들이고, 형식에 따른 것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게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되는 것은 이게 등기사항 문제. 이 등기사항은 등기법 총서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를 안 해주죠. 그때 이 등기사항 문제는,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2호, 이건 해마다 반드시 나오는 게 29조 2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이것을 위반했을 때, 즉 간과해서 등기가 되게 되면 각하거나 등기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나중에 직권말소 문제와 연결된다. 직권말소 문제, 이거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 다음에 등기 효력 문제. 등기 효력으로서 전국 등기 효력 6가지, 즉 물권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 요 효력에 관련된 거, 주로 종국 등기 효력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유효 요건과 그 완화. 유효 요건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완화한 판례의 태도로서 세 가지. 첫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이게 제1장에서는 주로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자, 요 부분하고 등기상 효력 유효권, 요게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제가 늦은 걸 알고 이렇게 맞춰 오셨나요? 아,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겠어. 탁탁 맞추는 거 보면 요 정도의 촉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공시법생이 조금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등기 특징 관련해서, 자, 등기부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한다고 했죠?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난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1등기기록,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단계에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 이걸 원칙으로 하며 단독신청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 이것은 등기 직접 출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뭐라고 했죠? 전자신청. 이 전자신청과 이것은 서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원칙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다. 이 공동신청은 이걸 원칙으로 하고, 단독신청,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단독신청은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걸 접수해서 심사할 때, 우리는 현재 형식적 심사주의, 즉 절차상 적법성 여부와 심사다. 요거 예외가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구분 건물에 대한 요건 심사제도를 다 폐지했다 했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대해서 독일법을 개수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독법주의. 이걸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이것은 전제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거예요.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해야 된다. 이것을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물권 변동에 대한 그러한 태도다라고 했고, 그다음 등기를 믿고 거래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공신력이 부정된다. 즉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이 뭐냐. 제3자 선의 제3자 보호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요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 보호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 자 이것은 거래 안전을 위한 뭐다?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 이원적 공시 방법, 즉 공시 방법이, 자 공시 방법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는 건 뭐죠? 대장과 등기로 나눠 공시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상호 모순 저촉될 수, 모순되거나 저촉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신력 부정하고 형식적 심사를 취하다 보니까 자 거래가 불안전하다. 거래 안전이 침해된다. 그리고 신속성도 저해된다. 등기를 믿고 거래해봤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과 문제점은 이거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등기 진정성과 연결된 거, 등기 진정성. 등기 진정성이란 건 뭐라고 했지? 등기 진정성이란 것은 의무자의 진위, 즉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자,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어떻게 보장된다 했지? 의무자 진위가? 예? 의무자 진정성.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등기가 진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등기와는 서리만 가지고 심사해. 그리고 계약서, 민법 시간에 배웠지?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낙성 분류시라고 배웠죠. 여러분 계약서 마음만 맞으면 얼마나 작성할 수 있지? 안 맞아도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 친구고, 야 너 이 부동산 나한테 판 것처럼 서류 만들자. 계약서 작성 계약서잖아요. 그 국가 가운데서 이거 진짜냐 진짜냐 아닌지를 따질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등기가 진정하지 않은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이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한다고 해서, 즉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 사람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래서 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혼자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라. 이 공동 신청주의에서 이 공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즉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켜라 이런 얘기야. 의무자라는 건 뭐라고 했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절차에 관여돼야 돼. 그래야 됩니다. 등기관은 권리자를 중시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권리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 입장에서. 왜?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볼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면 이 빌딩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 줄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 권리자는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 등기 끝나면 자기 명으로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의무자 권리 상실해버려. 근데 본인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뺏어버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은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싶은데 실질심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거야. 서류만 내는 거야. 그럼 의무자 진위가 보장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만약 의무자 진위에 반하는 등기 해줬다. 누가 책임진다? 등기관 스스로 책임져야 돼. 자기가. 그럼 이런 등기 함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를 반드시 절차에 관여시키려니까 혼자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라. 이 공동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신청할 거 아닙니까? 아무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등기관이. 그러면 원인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연기가 난다. 그럼 불이 났음을 증명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원인 증명 정보를 가져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인 증명 정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각종 계약서야. 계약서 어떻게 만드는 거? 혼자 만들어? 서로 반대방의 의사 합치. 즉 청약의사 표시, 승낙의사 표시. 이거 합치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각종 계약서를 말하는 계약서. 이 계약서는 뭐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내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행했을 거 아니야. 일방이 한쪽을 다 이행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뭘 내놓아야 돼? 매매라면 대금을 다 지급해줬어. 그러면 매도인은 뭘 줘야 돼? 집문서, 땅문서 내놓아야 돼.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일명 등기필정보. 이걸 이미 의무자고 이걸 내줬다는 것은 뭐야? 대가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거야. 거예요. 아,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걸 내줬겠지. 대가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내주겠어요? 돈을 다 줬으니까 이걸 줬을 거라면 이걸 내주면 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주겠다. 진실로 이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못 믿으니까 또 뭘 내라는 거야? 인감증명도 내라는 거야. 매매 같은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무자. 이런 게 다 뭐다?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거 반대로 이건 진정성 관련이 딱 진위, 의무자 진위를 확보하고자 한 거야. 근데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래. 왜 형식적 심사한다 했지? 장점은 신속성. 이건 진정성이 아니라 신속성 때문에. 만약 실질 심사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다 죽는다 했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건 등기 한 건 매매했습니다. 잔금 치르고 언제 등기가 나가나 했더니 등기 끝나는 건 한 3개월 기다리세요. 왜? 밀려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어. 오늘 차 밀려 있듯이 이렇게 밀려 있어. 하나씩 빠져나가려면 하루에 몇 개 못 나가.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등기 한 건 3개월, 6개월 기다리라면 한국 사람처럼 성질 급한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형식, 서류만 하자마자 딱딱 등기 끝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속성을 위한 장치며 반대로 이런 진정성을 보장하고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즉 이런 제도와 이건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셨어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보면 먼저 1번 보세요. 자 6페이지 1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도의 특징이 아닌 걸 찾아봐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즉 등기 절차 개시 원칙은 뭐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래서 관공서일 땐 용어만 촉탁이라는 걸 쓴다고 했죠.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는 형식을 갖춰야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여기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는 성립 요건주의와 같은 말이야. 즉 요건이 성립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생기는 거야. 요건이 성립되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신청정보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건 뭐라고? 형식적 심사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은 대본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주에 저장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발생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 제6조 등기법에 가면 6조 1항 자 등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종래 접수 시기는 등기가 서로 받았을 때라 했는데 인터넷을 통하는 건 뭐 받은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이게 개념이 접수 시기에 따라서 순서가 막 바뀌는데 권리 순서가 이걸 확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조문에 부동산 등기법에 언제 접수하는 거냐 접수 시기에 대한 명목 규정 즉 이것은 신청 정보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면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보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효력 발생 시기. 그럼 등기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라고 했더니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다 마치고 나면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요 접수한 때가 언제입니까? 접수한 때가 등기 신청정보가 저장된 때를 말하지.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생긴다. 접수한 때는 언제요? 신청정보가 저장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마친 경우가 아니고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이렇게 조문이 새롭게 명문을 규정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5번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공신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이제 공신력이 없다. 이걸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게 분류 중에서 자, 요
내용에 의한 분류와 형식에 의한 분류. 이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냐? 제일 먼저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처음으로 쓰는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입등기라고 그래. 기입등기. 요 기입등기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에 의해서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기입등기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어떤 거? 보존등기. 보존. 이건 소유권에 대해서 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다음 이전. 이전은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즉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설정.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 맨 처음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존, 이전, 설정 요 세 가지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기입등기하면 새로운 명의자가 등기부에 나타나. 그래서 이 기입등기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와 연결되냐면 등기필 정보와 연결돼. 용어정에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기입등기라면 새로운 명의자들이 다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돼?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존등기 오로지 소유권에 대해서밖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등기업 취득했어. A가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이 건물 원시 취득했으니까, 자, 이렇게 실체관계가 있으면 이 실체관계만은 뭘 만든다? 공시방법인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의 내용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자,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이걸 한 세트로 한다 했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부동산 표시에서 이 건물이라면 건물 소재, 집원, 건물 구조, 종류, 면적을 다 기록해. 면적이 만약 100제곱미터야. 여기다 면적이 이만큼 써놓는 거야. 자, 갑구의 소유권 보존 소유자가 누굽니까? A가 소유자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줘. 그럼 여기에 을구에, 자, B가 뭐라? 저당권자로 다 기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실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외관인 등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체 관계와 외관인 등기는 상호 일치해야 돼. 부합해야 돼. 실제 면적이 100인데 여기 200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몸무게 60kg야. 근데 인적상 쌤 몸무게 몇 kg 물어보니까 30kg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60kg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등기란 말이야. 실체를 반영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항상 보여야 된다고, 일치해, 부합. 근데 만약 이게 안 맞으면 어떨 거냐? 안 맞으면 맞게 만들어줘요. 뭘 바꾼다 해서 실체를 바꿉니까? 등기를 바꿉니까? 자, 등기를 바꾸는 거예요. 외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다, 이게 여러분 몸이야. 이게 옷이야. 옷을 샀는데 안 맞아. 살을 뺀다 해서 옷을 바꾼다 해서 옷을 뺀, 옷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몸이고 이게 외관이라고 했지? 만약 신발 샀는데 발에 안 맞아. 그럼 신발을 바꾸는 게 맞겠어? 발을 잘리는 게 맞겠어? 신발 바꾸지. 그래서 외관을 바꾼, 여기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온다? 내용에 따른 각종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생기면 이걸 일치시켜야 되겠는데, 이때 일치시키는 방법이 외관을 바꿔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일치 정도를 봤을 때 실체관계와 등기가 안 맞는다. 얼만큼 안 맞느냐? 첫째, 일부가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변경정. 그 다음에 전부가 안 맞아. 그러면 말소등기하고 멸실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변경, 경정이 공통점은 실체와 등기 일부 불일치. 차이점은 뭐냐?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원시 후발의 기준 어디냐? 등기를 마친 완료한 시점.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으면 후발적. 처음부터 있었으면 원시적. 이렇게 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다, 차고나 빠트림이 있었다, 그럼 원시적이야. 등기 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 후발적이야. 자, 등기 마치고 나서 건물 증축했다, 그럼 후발적이니까 면적이 안 맞아? 변경등기. 자, 처음부터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차고로 글자를 잘못 썼어. 100이라고 쓸 걸 110을 잘못 썼어. 그럼 이게 등기하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경정을 해야 돼. 경정. 이런 식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요 차이에 의해서 변경과 경정을 구별할 뿐이며, 일부가 안 맞는 건 똑같다는 거, 둘 다. 전부가 안 맞을 땐 말소와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등기 내지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부적법이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는 없어. 말소등기가 잘못됐으면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는 전부가 안 맞는 건 똑같은데 무엇이 안 맞느냐? 이거 부동산. 부동산이 전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왜?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기 때문에 건물 철거했다든가 화재로 전수했다든가 토지가 전부 땅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멸실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등기와 대응돼서 말소회복등기라는 말 쓰면 이 회복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과 연결됩니다. 자, 이것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이것을 원래대로 돌이켜놓을 수 있는 방법은 말소회복등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등기 종류는 이 정도 말만 됩니다. 멸실복등기 개념이 없어져서 불펴진 겁니다. 지금은 등기부 부분자료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시켜버리기 때문에 멸실등기만 있을 뿐 멸실회복등기 개념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래서 이렇게 기입등기 지금 여기서 보듯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이런 것을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그러고 형식에 의한 분류는 뭐냐? 주등기냐 부등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형식을 놓고 보면 독립된 이 주등기를 그래 독립등기라고 해요. 독립등기. 그다음에 자기 동등번호가 없는 걸 부기등기라. 그래서 이게 원칙이며 이건 예외적인 현상,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자, 갑구, 표제부가 골구에는 전부 다 앞에 번호가 있어.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나 얼구에는 순위번호가 있단 말이야. 이 번호가 1, 2, 3 이런 식으로 독립된 번호를 갖는 걸 주등기. 그다음에 부기등기는 이 독립된 번호의 뒤에 이렇게 붙여 이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자, 3번에 2 이렇게 부기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지. 이렇게 가지번호 붙은 등기를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며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선후 전후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부기 1호는 2호보다 앞선다. 그럼 부기등기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니까 다 3순위인데 이때 1호가 2호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등기 유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 유형이 항상 주등기로 하는 유형이 있더라. 또 어떤 것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유형이 있더라. 또 어떤 것은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세 번째 유형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알아야 되는데 원칙적인 주등기보다는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특별한 경우 요 문제하고 요것과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기등기로 한 것 중에서 전형적인 게 특약등기, 특약사항 있지 특약.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런 특약사항은 전부 다 뭐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 특약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즉 주소 변경이나 이런 개명 같은 게 이게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인데 요 둘 다 가는 것 중에서 요걸 주의할 게 있다겠지. 어떤 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겠어요?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변경이 같이 따라다녀. 차이점 뭐라고?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겠지.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등기. 그럼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은 뭐냐? 자,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런 걸 권리 변경, 원시적인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관계에 승낙서가 있느냐 승낙서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무슨 등기라고 했지? 부기등기. 없으면 무슨 등기라고 했어? 주등기. 이렇게 이해관계 승낙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저당권 등기. 이 저당권은 자 무엇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어떤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있으니까 이것은 부기등기로 해준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많이 문제 드린 게 뭐냐 말소회복 등기. 자 아까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니까 이 내용 중에서 전부 말소 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이면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지, 가짜 들어간 거 있지, 가등기. 요 가등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건 종속변수야. 모든 건 누가 결정하느냐? 본등기가 결정해, 본등기. 그래서 이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뭐로 간다?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뭐로 간다? 부기등기로. 모든 건 스스로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야, 본등기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 가압이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요 처분 제한의 등기 중에서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자, 이것은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걸 목적으로 했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특히 둘 다 가는 것 중에 권리 변경,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해와 승낙수 유무에 따라. 알았어요?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보죠. 자, 먼저 이 여러 개 있으니까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부기등기 영수한 등기 아닌 걸 찾아봐라. 저당권 부질권,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야. 권리질권은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등기, 특약사항이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등기명인이 개명한 경우의 변이, 이걸 바로 등기명인 표시변경, 표시변경 역시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처분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부기등기라고 했지.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주등기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이요. 여기서 요 저당권은 권리 변경인데 이해관계에 승낙을 얻었어. 그럼 뭐? 부기등기로. 승낙을 안 왔다면 주등기라고 했지. 승낙을 얻은 경우 이렇게 쓰니까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면. 특히 요 권리 변경 등기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자, 권리 변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가 원칙인데 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 할 때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면, 등기상 이해 관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라겠지? 세 가지. 등기에 기재, 기록이 돼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해 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자, 이해 관계인에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가 존재할 때 승낙서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 주등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라는 거야?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존재하는 승낙서가 없으면 뭐야? 주등기.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라고?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이 말 착각하면 안 돼요. 권리 변경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로 온다고?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온다고? 주등기. 아셨어요? 자, 그럼 다시 예를 들을 테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됐으면 저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보니까 전세권자 존재해. 전세권자. 자, 아무도 권리자가 없어. 소유자한테 전세권자 한 사람만 있어. 전세금을 증액한다고 하네. 누구한테 피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세권 증액할 때 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기등기로 1번 부기 1호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을 2호로 증액했다. 그럼 1호는 지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자, A는 1순위 전세권자로서 동일성 유지하면서 자, 전세금만 2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했어 지금? 부기등기. 자, 여기서 권리변경 뭐가 원칙이야? 부기등기 원칙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해관계 있으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 힘이 없어. 자, 보세요. 요것과 1순위 전세권자 존재하고 있었는데 2순위자가 있어. 저당권자가, 피해담보채권. 자, 이 상태에서 1순위 전세금 증액하려고 그래. 이걸 2억으로 올리려고 그래.
증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해가 뭐야? 손해 보지? 자, 아까 뭐라 했어? 이해관계란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나와있지? 나와있잖아. 양립가능 동시 존재하고 전세권자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어. 자, 선수리권자를 증액시키면 후수리권자 손해를 봐야 하는 이익 보는 게 손해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야? 이해관계 존재하니까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비보고 자 1순위 전세 좀 증액하려는데 승낙해 줄래? 했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못해. 승낙 안 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변경 못하니 할 수 있다는 거야. 승낙이 없으면 뭘 온다고? 주등기로. 3순위로 가야 돼. 밑에 3. 자 3번 뭐라고 쓰는 거야? 1번 전세권 변경합니다. 얼마로? 지금 2호로 증액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로 할 때는 1 여기 변경 전상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럼 이게 A가 3억이 된 게 아니야. 1억에서 지금 2억으로 바뀌었는데 1억은 B보다 선순위고 2억 중에 1억을 뺀 차액이 후순위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의 권리변경. 이건 뭐야?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는 경우의 권리변경. 다르지? 이해됐어요? 예.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뭐로 간다? 주등기. 요 개념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5번 지문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개 풀어봐야 다 비슷한 거니까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6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자,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란 건 뭐라고? 권리 변경이나 경정을 차지. 이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럼 권리 변경, 권리 경정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거기 나열된 걸 잘 보여야 돼요. 전세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한 전세권 이전. 이건 뭐야? 지금 이전이라고 지금 변경이라고 안 했잖아. 권리 이전 등기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항상 부기등기.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건 뭐야? 항상 부기등기지. 동일성 유지되니까. 그 다음 등기 원인의 공유물을 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때 그건 뭐야? 특약사항이지. 특약은 항상 뭘로 온다고 했어? 부기등기로. 언제나 부기등기 항상.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5천만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요게 뭐야? 이게 권리 변경.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승낙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항상 부기등기야. 그래서 6번에서 1, 2, 3, 5번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지만 4번처럼 권리변경은 이해관계 승낙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로서 자 7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자 사시등기는 표제부의 권리등기는 갑골기 거기 표제부에다 점 하나 찍어놓으면 딱 맞겠죠. 표제부에 콤마 찍고 이렇게 사시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며 권리등기는 갑골기 하는 등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말이 이상하니까 콤마를 찍어줘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다. 즉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보존등기며 소유권에 대해서밖에 쓰지 않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보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얼마가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해지는 등기다. 그 다음 4번 말소유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새 등기부를 편성하기 위한 등기다. 이런 것은 종전에 이 등기부에 관한 것은 멸실회복등기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념이 필요 없었어. 왜 없었냐면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지금 등기부가 다 뭐가 됐어요? 전산등기부 생겼지? 그러니까 전산등기부는 전산화된 그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걸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그 전산화된 시스템을 복제를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백업 파일을 따로 만들어놔야 돼요. 종이에 있을 때 그게 없어지면 파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그러면 다시 만드는 절차 필요한 거지만 이 전산등기부는 전산 시스템을
복제나 딱 백업 시켜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 부분 자료. 그래서 이 등기부 부분이라는 걸 꼭 만들어 놓아야 돼. 지금은 등기하면 꼭 하나 그걸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단 말. 그래서 그게 문제 되면 복구 시켜 버려. 그래서 지금은 이 멸실 회복 등기 개념이 없었어. 멸실 회복이란 건 등기부 자체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을 때 이 등기부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멸실 회복 등기라고 했는데 요 지금 전산 등기부 요 등기 부분 자료 요것 때문에 개념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지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은 멸실 회복 등기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어떤 거라고 했어? 아까 등기 사항이라고 했지. 요 등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였을 때 회복하기 위한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변경 등기는 어떤 등기가 행해진 뒤, 뒤란 거는 후발적으로 뒤에 후에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그 등기 일부를 변경 등기다. 일부 불일치인데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자, 그럼 8번 문제 보세요. 이게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차고나 유루, 유루라는 걸 빠트림을 얘기, 빠트린 거. 유루가 있어서 핵심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 그 단어가 떠올라야 돼. 원시적 일부 불일치는 뭐다? 경정 등기라고 했지. 니은벌 찾아가면 됩니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으로 일부가 안 맞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와 구별되는 거야.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등기상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그래. 말소 등기. 그다음에 건물이 일부가 멸실했어. 건물은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하면 아까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면 뭐가 된다? 전멸실은 멸실등기지만 일부 멸실은 뭐라고 한다? 변경등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은 마지막에 무엇을 쓰냐인데 건물이 일부가 멸실되면 뭐라고 한다? 변경등기. 그래서 마지막에 디귿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니은 디귿,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사항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요거 어떤 게 나오는지 봤죠? 등기 사항. 자, 등기 사항은 크게 보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이유는 뭐냐? 등기 사항이 아닌 건 29 제2호 문제 연결됐다고 얘기한 29조. 제일 많이 나온 게 2호예요, 2호. 29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등기 사항은 자, 첫째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 물건. 그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진다 했죠. 자, 물건은 뭘 말합니까? 부동산.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그게 뭐야?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 건물.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토지는 이미 지적에 따라 이미 일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건의 목적이 되어야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화 토지는 등기할 수 없지만 하천부지는 지금은 등기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게 있다 했지. 하천부지는 무엇을 할 수 등기할 수 있지만 용익권 등기는 못해. 용익권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다 돼. 하천부지 이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이것은 판례가 뭐라고 했다?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으면 된다. 이 사회통념상 건물 보려니까 요건이 까다로웠지? 첫째 뭐예요? 외기분단성 즉 자 지붕이 있고 벽, 기둥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정착 붙어 있어야 돼. 물 위에 떠 있거나 이동식 즉 바퀴가 달려 있거나 컨테이너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땅에 딱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반영우성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든가 가설건축물 같은 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용도성 이 요건 갖춰야 돼. 그래서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는 지금 누가 주거용으로 하우스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등기하신 건물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외기분단성 중에서 자 벽이 없는 것 중에 뭐가 있어? 주유소 캐노피. 벽이 없지 등기할 수 없어. 다만 단 어떤 거 개방형 축사,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이런 개방형 축사는 특별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준 거라는 거야. 정착되지 않았다면, 즉 어떤 컨테이너 건물 같은 시간적 집중이 없다, 아까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반영성이 없어 등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보여준 견본주택 이런 것들은 용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할 수 없는 예들을 간단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자 물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권리 몇 가지 있을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가지가 있다 했지. 즉 물권은 다 등기할 수 있다면 다 틀려. 물권 중에도 못하는 게 있어.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없냐? 채권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근저당 포함된 거,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어.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환매나 신탁등기 이런 거 다 여기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 중에서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등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 다 등기하는 게 아니라 또 물권은 다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없는 게 있고 채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자 등기하면 무슨 효력 발생되는 거냐 아니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냐 이런 차이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있어요? 아까 보존,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처분 제한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6가지 권리 변동이 있어. 이걸 이제 등기사항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사항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전부는 다 돼. 물건이나 권리 전부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일부가 문제. 일부. 즉 일부가 뭐가 있다 해서 부동산의 일부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 했지. 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권리 일부냐. 일부가 나오면 주의. 일부. 일부. 자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지? 이걸 지분.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부동산 일부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인다는 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장님이라 하겠지? 부동산 건물이, 이 건물이 하나 있다. 방이 두 개 있어. 1번 방, 2번 방. 1번 방 보입니까? 정상. 눈이 있으면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라 하겠어? 자, 눈에 가시적이다. 볼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 같은 것은 이렇게 일부에 성립이 돼요. 그러나 지분, 이 부동산 소유권이 A가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 소유권은 반, B도 2분의 1씩. 자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네. A 지분 2분의 1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용 수익을 못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자유롭게 권리를 이전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걸 설정하면 전부 다 이거 신청은 각하. 사유는 뭐라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되더라도 당연 의무로서 직권 말소 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이전할 수 있어야 이전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가등기 이건 다 이전 가압류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경매 기입 등기도 다 이걸 담보고 설정이 되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일부에 건물 일부에 가압류할 수 있느냐? 이전할 수 없으니까 가압류가 안 된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분, 요 지분에 지분 위에 지분 위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냐? 눈에 안 보여.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일부 문제 이게 해결되면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 문제와 연결돼요. 합병 제한 문제. 등기에 가면 합필 제한 문제와 연결돼요.
이 문제와 연결된다는 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부수 관련해서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했지 여러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자 지분만 가능하냐 전원 명의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첫째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 항상 전원 명의로 돼. 지분만 신청하면 전부 다 29주 2호 각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 등기 공동 상속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상속이 못하고 전원 명의로 돼.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본등기 수인의 가등기권자 1위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고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참고로 유증에서 포괄유증은 포괄유증 이거는 이제 포괄유증은 지분만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도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 앞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 보존등기는 전원명으로 해야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만 보존등기 못한다. 상속등기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못해요. 전원명으로 해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오히려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어. 전원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넣어 들어간다고 여기 29조 제2호 각하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보죠. 등기사항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여기 상속 지분만 돼요 안 돼? 안 돼. 전원명으로 얘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건물 특정 일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자 여기서 보세요.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다 이런 말이에요.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 농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농지는 지상권 설정은 아무런 장애가 없지 민법상 금지인 건보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만 303조에서 금지하고 있죠.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4번 지문 보시면 집합건물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부로 등기할 수가 없지. 자, 집합건물에 가면 이 구분 건물에 가면 등기 능력 있는 건물 중에 요 그 건물 중에서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지. 요 공용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오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전유부는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규약상 공용부는 뭐만 만든다? 표제부만 만들어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같은 이런 건 다 규약상 공용부인데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뭐만 만든다고? 표제부만. 만약 규약을 폐지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전유부분 돼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를 할까요?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 한다 했지? 무슨 등기? 에? 규약상 공 아파트 관리실 지붕 벽 다 있지? 건물 구조 갖췄지? 등기할 수 있어. 근데 뭐만 만들어놨다? 표제부만 만들어. 왜? 그 어떤 한 사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썼어. 근데 이제 그 규약을 폐지해서 전유부 일반 건물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만들? 어떻게 할까요? 무슨 등기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만들어놨어.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뭐가 돼? 다시 전유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돼?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며칠 내야 할까? 지체 없이. 이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뭘 한다고? 전유부 되는데 그럼 무슨 등기하는 거야?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한다고?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30일 이내 60 이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것도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까지 등기는 있지만 구조상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실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어. 그다음에 토지 특정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다. 요 토지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이 특정 일부의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원리만 파악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개별적으로 그 많은 걸 나열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자, 전세 권리지.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다 저당권 목적이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번 주의할 게 합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 유가 처분. 자,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했어. 그러면 공유에 대한 지분 등기 되느냐? 이때입니다.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 등기할 수 있느냐? 없어. 지분 등기 못해. 왜?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재산소 형태야. 민법상 조합은 등기 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명으로 합유 등기할 하는데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지분이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이 등기 안 되니까 등기 안 된 걸 어떻게 감유하겠어? 등기가 되어야 감유하는 거지. 그럼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총유는 뭐야? 총유 권리능력물 사단, 종중이나 동창 이런 거. 권리능력물 사단은 총유 등기가 있다 없다? 총유 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느냐? 직접 비법인 사단이 자신이 명 등기해. 자, 종중명 직접 등기해 버린다 했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유나 처분금이 가처분 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3번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되니까 처분금이 가처분 감유 다 되는 거지. 임차권 권리니까 이전할 수 있고 압류 감유 다 되는 거야. 재산권도 권리니까 감유 다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등기사항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등기원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찾아봐라. 그러면 첫째,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 작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걸 처리할 수 없다. 예규 내용이야. 이미 다 발급해 놨는데 처리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하천부지는 등기 대상이 되지만 뭐가 된다? 용익권 등기 못한다고 얘기했죠.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선박을 개조해서 호텔을 만들어 놨어. 지금 이 선박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다? 아니다.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 받았더라도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권리 8가지의 주위 통행권 이거 없다 했지. 안 된다 했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그 다음 미음번 일필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자, 토지 일부가 토지의 일부는 부동 요 저 일부 눈에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토지 일부가 보여야지. 저당권은 보이면 용익권 설정 가능하지만 아 참 용익권 되지만 토지 일부 용익권 되지만 지금 저당권은 이건 안 된다 했지.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 이것도 등기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예규 문제와 같이 엮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니은과 리을, 미음 같은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는 요게 문제 돼요. 여기서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는 민법 187조냐 아니냐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등기와 물권 변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관계를 물어볼 때 자 등기하여야 되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느냐 등기하여야 되느냐 이건 뭐야 법률 행위를 전제로 이건 법률 규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민법 조문을 본다면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요거 등기 없이 여기 나열된 예시된 게 네 가지 있지. 어떤 거 상속 공용징수인 수용 형성 판결 형성 판결 경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왔어. 결론이 잡아요. 등기 없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 기타 법률 규정 종류가 많지.
기타 법률 규정. 여기는 성문법, 불문법인 관습법도 포함되고 판례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 개념이라고 했어. 그런데 법률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있다? 여기 취득시효. 취득시효 규정은 민법 조문을 보니까 245조 1항에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하여야. 즉 이건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았어? 유일한 예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법 시간 다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16번 문제 보세요. 16번 문제. 자, 다음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첫째 1번. 판례에 따르면 등기 원인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매도에 당연히 복귀한다 온다. 요게 바로 여기 기타 법률 규정 중에서 여기 성문법에 의한 경우도 있고 관습법에 의한 경우도 있고 판례에 의한 경우가 다 포함된 아주 넓은 의미 개념이야. 그러면 요 판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법률 규정 중에서 자, 무효 취소 해제는 물권이 복귀. 무효 취소 계약 해제로 인해서 물권이 복귀되는 건 등기 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 신축했을 때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된다. 규정이 없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이 판례가 인정한 전형적인 법률 규정. 그래서 지금 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된다. 판례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그다음 2번 지문 보시면. 공유물 분할 제한 약제. 이걸 공유물 분할 특약이라고 했지. 특약상은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어도 물권이 등기해야. 요거 유일한 예. 등기 없이도 아니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조문 자체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 판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행 판결은 요 형성 판결 다른 거야. 등기 없이는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 요 유일하게 이행 판결은 요거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거지. 등기. 그런데 이행 판결은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 단독. 공동 신청의 원칙에 대해 단독 신청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 뿐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건 오로지 보다 형성 판결만. 자, 5번처럼 수용이란 말이 나오지. 수용은 등기 없이, 등기 안 해도 여기 등기 없이 여기. 수용 전형적인 이런 논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9조 2호 위반과 관련 직권 말소 문제가 나오는 직권 말소. 그래서 대표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직접 나온 게 바로 18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관이 소정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하는 경우를 찾아봐라. 첫째, 등기 신청 절차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의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으면 판례가 취하는 게 뭐다? 아까 유효권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중에서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 원인을 허울 썼을 때 전부 다 공통상보다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관할 위반 등기지만 등기와 실체적 부합하면 요거는 예외죠. 여기서 절대 요건이 뭐냐? 요건 중에서 요거 29조 각하사유 중에 두 개, 1호, 2호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겠죠. 관할 위반 등기,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건 두 가지 위반하면 이건 절대 무효. 절대 위반되면 절대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소 관할 등기를 잘못 찾아갔어. 자, 서울 서초 등기할 걸 부산으로 가서 등기해버렸어. 그건 관할 위반 등기니까 당연 무효입니다. 실체관계 맞아도 무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상이 아닌 거, 유치권 좀 등기해줘야 했던 등기관이 실수로 약 먹었는지 그냥 해줬어. 효력 있다 없다? 없어. 당연 무효. 직권 말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 부합 여 무장 무조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2번은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처럼 대리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자, 위조 서류 이건 뭐냐? 29조 각하 사유 중에서 여기서 3호 이하에 대해서는 이건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가 돼.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 자, 서류 위조했더라도 실체관계 맞으면 유효로 됩니다. 등기 자체는 유효성 인정돼 버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5 빼는 건 다 하자가 치유돼 버려.
그 다음에 4번처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해서 이루어진 등기로 등기 원인 사실 실체 관계 이것도 이 3호 이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다 실체 관계 포함한 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매매. 이건 여기서 똑같이 얘기했지. 아까 좀 나중에 할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역시 등기 원인을 허위 기록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지만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기본적인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체 관계 부합 유효. 그래서 18번에 이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실체 관계 부합 여부를 무조건 부합하든 안 하든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기 사항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